그럼 이제 어떻게 밝혀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뭐 증거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전에 영상에서도 이렇게 찍었었는데, 일단 선거 관련 부정 관련된 증거들을 이제 광범위하게 조그만 뭐 털끝만한 정보라도 광범위하게 수집을 해야 된다. 뭐 검찰이 수사하고 경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증거들을 드러내고 그 증거로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이제 부정 사건, 선거 부정의 어떤 시나리오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추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추론을 한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입증을 이제 추론이 됐으면 어떤 론이 하나 나오면 그것에 입증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입증을 시도하면 충분히 저쪽에서 만약에 이제 선거 부정이 확실하다면 그분들이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응하는 그것이 오히려 더 증거로서 드러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이제 지금 이미 뭐 입증이 되고 있지 예, 않습니까? 많이 아니 줄어났습니다. 그저그그뭐 문제가 없었으면 대법원까지 나서가지고 예. 증거 보존을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안 해줄 리가 없잖아요. 예. 나는 오늘 방송에 그 이야기 했거든요. 예. 아, 그안 했으면 다 까발기고 하자 이렇게 했을 건데 해놓으니까 그렇게 하지 예. 않냐? 그렇지. 저도 이제 촌놈이라 가지고요. 그 시골에서 이제 토끼도 잡으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하던 놈이라도 보니까 시골 학교 가다 보면 토끼가 뛰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걸 잡으러 막 쫓아가 눈이 팔려가지고 막 잡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뛰어다니는데 결국에는 이게 굴에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굴에 쏙 들어가 버리면 잡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얘를 이제 너구리나 뭐 이런 굴에 들어가 있는 짐승들을 잡으려고 하면 이게 범인이라고 가정하면요. 결국은 나무를 잔뜩 끌고 와서 불을 질러서 연기를 내고 불을 내고 뜨겁게 해서 도저히 그 안에서 있으면 살수 없도록 그 범죄를 저지르고 숨어 있지 못하도록 우리 국민들이 시위를 광범위하게 하고 증거 자료를 계속 들고 오고 이러면 너무너무 뜨거워서 익사하게 되면 나올 것이다. 반드시 튀어나올 것이다. 그때 되면 뭐 재판이고 뭐 필요 없는 거죠. 뭐톡 튀어나와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광범위하게 시민들이 힘이 필요하다. 그막 하다못해 조그만 나뭇가지라도 모아와서 주변에 잔뜩 모아와서 연기를 피우면 짐승이 아무리 숨을 쉬는 짐승이니까 밥을 먹고 그 지금도 그 조작에 많은 흔적들을 만드는 사람들은 밥을 먹고 숨을 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밥이 안 넘어가도록 어쨌든 쪼이면 나온다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이제 뭐 울산이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이런 예. 데 계신 분들이 올린 작은 그런 현장 영상 예. 예. 이런 것 자체가 또 맞습니다. 누군가에는 엄청난 그런 예. 사건을 추격하는데 큰 예. 도움이 되고 그렇게. 지금 이제 그 정상을 보신 분들이 저도 이제 영상을 뭐 그냥 저도 계속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 영상을 계속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일부분만 탁 잘라가지고 가장 의심되는 영상만 잘라서 한 10분만 들여다보면 그 속에 조작이 나오거든요. 불륜기가 무효표가 1분 표로만 가버려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영상을 보시는 이렇게 시청자들하고 우리 국민들한테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광범위하게 자기가 가지고 핸드폰에 찍은 영상을 이렇게 화질 저하시키지 마시고 원본 그대로 유튜브에 전부 제목만 그냥 다시고 그냥 보든 쉬든 안 보든 올려놓으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보고 또 다른 증거를 수십 개, 수백 개의 증거를 찾아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블랙박스나 선거 주변에, 사전선거 주변에 있었던 차량들이나, 그 다음에 카메라, 자기가 뭐 이렇게 뭐 아무 생각 없이 투표하네 이렇게 찍어놓은 그 영상, 한 10분만 돼, 5분 이상만 넘어가는 영상이면 충분히 다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광범위하게 올리고, 그리고 또한 사람이 봐, 다 모든 비디오를 볼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속에 많은 것이 드러날 거고요. 그것을 이제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신고를 하자는 거죠. 신고를 해서 인터넷 게시판이나 이런 쪽에다가 신고를 해놓으면 그것을 캐칭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 충분히 많은 증거들을 끌어모아서 이게 입증이 가능하다. 디지털 시대에는 지금 없는 그 예전에 없던 것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주 고성능 그 휴대폰이 있거든요. 얘가 얼마나 이제 눈이 정확하면 사람 눈보다 훨씬 더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민들, 그 다음에 일반 그 참관인들, 뭐, 여러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던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에 주목을 하고 있다. 그걸 좀 모아주십사. 유튜브에 이렇게 싸그리 다 올려주십사. 그런 좀 운동을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사전투표와 관련된 그런 정보들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저는 사전선거 어떤 특정 그 도면, 동, 좁은 선거구에 그 사전선거구로 가는 사람들을 비추고 있는 영상, 블랙박스가, 물론 이제 이동과 저동 뭐 이렇게 그 같이 묶여서 사전선거 하는 같은 관할이면 이동과 저동의 그 영상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동만 이렇게 그 관내라고 했을 때는 조그만 관내가 있어요. 그런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블랙박스를 다 모을 수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퍼즐을 완성하는 거죠, 다. 다 퍼즐을 완성하면 이 사전선거 몇명 하는지 셀 수가 있습니다. 이세 정확하게. 번이면, 예. 그리고 아니면 이 영상이 끊어지고 다음 영상이 끊어졌다 하더라도 다음 영상 그 저저 있으면 이어 붙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 소극적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크게 기대 뭐 해주면 좋지만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국민들이 십시일반 그 힘을 모아 가지고 증거물을 계속적으로 공개적인 장소에 노출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탐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건의 실제적 진실에 우리가 계속 다가가면 저쪽도 반응할 결국은 수밖에 없다.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그러니까 거죠. 뭐 어쨌든 나뭇가지를 잔뜩 젖은 나뭇가지를 잔뜩 모아서 불을 지펴버리면 연기를 나서 거기 굴 속으로 그냥 계속 지금 굴이 이제 결국은 이제 죄송스럽지만 중앙선관위가 되어 있습니다. 굴이 이분들이 자료를 안 내어놓으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당당하면 그래 자 포렌식도 하고 다 하자. 검사를 하자.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정말, 그렇게 하면 의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아, 그럼 기다리면 되는 거죠. 이제 포렌식도 하고 하면 되는데, 이분들이 전혀 이렇게 응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증거들에 대해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이럴수록 더 심하게, 연기를 내야 된다. 더 시민들이 증거 자료를 끌어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을 피워서 여기 아예 안에 들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도록, 이상 국민의 요구가 너무나 가득, 열망이 가득해서, 드러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면 저분들은 틀림없이 항복할 수밖에 없다. 이 진실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그 깊어 가는 가을처럼 뭐 매일매일이 가면 갈수록 이제 증거가 축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증거가 드러나니까 다른 뉴스로 막 덮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이런 뉴스가 나온 거 보면, 도대체 언제적 사건인데, 그걸 또뭐 한명숙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분이 이미 살고 나왔는데 밝혀진들 안 밝혀진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공작을 하는 거죠. 저는 왜 이걸 뉴스를 가득 채우나? 그리고 거기에 우리 국민들의 온통 시선을 쏠리게 하나? 결국은 이그 선거가 부정이라는 것을 간접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이제 특히 지금 법원이 하는 거를 보면은 법원이 하는 걸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그냥 가설로 받아들이다가 이제 참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드러난 증거만 사실은 하나만 사실은 붙어 있는 투표지만 도대체가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수사에 들어가면 이미 끝나버린 거죠, 사실은. 한 검사가 이표한 장에 부정, 그러니까 조작, 이거 그 분명히 법적으로 이게 표표를 가한 놈은 가감한 놈은 분명히 징역을 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강제 수사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일선 검찰청에 몇천 명의 검사가 있지만, 아무도 동요하지 않는다.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검찰청 이런 분들이 동요할 수 있도록 더 증거를 확실하게 모아야 된다.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이제 선거 부정을 확실하게 밝게 결단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전수조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수조사라고. 전수 여론조사. 얼마든지 저희들은 여론조사 할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석사 과정 때 논문을 쓰면서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데 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내고 회신을 받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선거 가장 적은 선거 동이나 읍, 뭐 면단위 아주 이제 그런 동단위에 그 선거구를 아예 전수조사해 보자. 전체를 면담으로 그것도 조사해 보자. 그러면 기권자와
그다음 그 1번, 2번, 그다음에 뭐 3번 이렇게 나올 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나오면 선거 결과가 대조해보면 된다, 저는. 그리고 이분들이 물론 조작을 할수 있습니다. 그 허위로 뭐 이렇게 반대로 이제 공작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대답을 할수 있지만, 그러나 이 기권한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만약에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만약에 이 기권자가 나 투표 안 했는데 투표하게 됐어요, 투표로 포함됐어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사람의 그 휴대폰 위치 추적만 해도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수백 명의 사람이 이렇게 기권했는데 표를 한 것처럼 나와버리면, 가령 이제 원래 이제 그 기권이 500명으로 이렇게 결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조사해보니까 700명이 나왔어요. 그럼 200명이 가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명의 더 허위로 표가 된 거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는 이분들을 동선을 갖다가, 만약에 선거 명부를 안 주면 할수 없지만, 선거 명부를 주면 동선을 사실조회 신청하면 되지 않습니까? 동선 조사해서 11일과 뭐 이틀만 조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11일과 11일 사전선거가 그 이튿날, 그것만 조사해보면 금방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뭐 이번 그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점은 실제 사전투표자 수하고 발표된 사전투표자 사이의 격차가 이번 사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실마리를 예, 지금 현재는 진짜 투표와 가짜 투표가 섞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원래는 사이비가 이 가짜만 100%로 하면 아무도 안 따라갑니다. 안 믿는 거죠. 근데 진짜 90%에 가짜 10%를 섞어 놓으면요, 이게 참 칼이 되기 고약합니다. 이게 10%가 이게 물타져 있는데 얘를 밝혀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90%에다가 10%를 타놓으면 이게 진짜가 됩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이 선거 결과가 90%가 진짜고 10%는 가짜다, 그러면 이 전체가 가짜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 국민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부분도 있어요. 뭐, 그 정도 조금 뭐 이렇게 표가 하나 카운트 잘못돼도 괜찮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좀 양심이 좀 무너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이번 선거 부정은 워낙 이렇게 제가 데이터에서 결과만 봤을 때 너무 광범위하다, 너무 크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 무슨 깡으로 그렇게 큰 사건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확실하게 좀 무식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래전부터 뭔가 준비했다가, 조금만 맛보기로 한번 했다가, 괜찮았어. 제대로 했는데, 사실은 뭐가 잘못됐냐면요, 아마 그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이 사전선거에 너무 많이 나온 게이 실패 요인이 아닌가. 왜냐하면 미래통합당 그 우파들이 적게 나와야 되는데, 적게 나오면 밸런스가 대충 맞을 텐데, 이게 사전선거의 투표율이 확 올라가, 실제가 올라가 버리니까, 여기에다가 더해진 표까지 돼버리니까 너무 극한까지 가버린 거죠, 실제로. 500만에서 1,174만까지 올라갔고, 또 거기다가 표원기까지 더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너무나 표가 나는 그런 승리가 돼버린 거죠. 저도 그래서 예전 19대하고 20, 그러니까 20대와 19대 선거를 이렇게 다시 봤거든요. 봤는데, 이번 21대 총선에서 그 미래통합당 후보가 거의 그 100점이면 거의 100점을 다 해요. 그전에 했던 뭐 100, 심지어 105점도 합니다. 뭐 오세훈 후보도 그렇고 거의 뭐 예전에 맞았던 100점이 안 뛰어넘어서 105점도 하는데, 아니 105점을 했으면 당연히 우수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상장을 학교에서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150점을 받는 친구가 나타나 버린 거죠. 이게 원래는 이 사실은 105점도 이상한데, 보통 100점 100점이었는데 거기서 뭐 조금 못하면 95점, 뭐 100점 이래가지고 95점은 떨어지고 100점이 되고 이랬는데, 지금 어떤 그 조그만 동을 보면 3천 3천에서 갑자기 4천 3천이 돼 버려요. 근데 이 1,000명은 예전엔 투표 안 하던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있지만, 이분은 정치 이야기는 시큰하지만 절대 투표장에 안 가시는 분이거든요. 예, 그런 분이 갑자기 어느 날 자기의 인생 철학을 바꿔서 투표소에 나갔다, 그건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예, 그게 납득이 안 되죠. 제가. 예, 영상에도 계속 납득이를 소화 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선거가 저는 계속 납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어젠가 그 최근에 자유 포럼인가에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 교수님, 그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장문의 분석 보고서를 그 포럼에서 발표했더라고요. 뭐, 너무나 명확하게 정리정돈했던 쟁점이 되는 부분들. 저도 이제 그런 이제 그 교수님들이나 이뭐 저는 반대하시는 분, 그러니까 선거 부정이 없다는 분의 글도 있거든요. 읽고 선거 부정이 이렇게 의심 이런 글들을 읽는데 참그 정말 살아 계시는 분, 그러니까 지성이 살아 계시고 정말 양심이 깨끗하신 분들이 써내는 글과 그다음에 이제 조금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쓰는 분과 글이 다르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예전에는 한때는 참 바짝바짝 하셨던 분인데 저는 안타깝다. 왜냐하면 조금 뭐이 상판을 현장을 보는 눈이 조금 흐려지셨다. 뭐 저도 지금 눈이 좀 침침해서 잘안 보이는데 어쨌든 나이가 들고 사람의 이제 뭐 형편에 따라서 눈이 흐려지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내려놓고 데이터, 사실 뭐 이런 증거들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게 선거가 부정이 아니다라고 말을 주장하는 건 터무니없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렇게는 말을 못하죠. 참 아니다라고 말 못하고 오히려 그 수사를 한번 해서 결과를 보자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맞는 거죠. 그래도 좀뭐 나이가 든 사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새파랗게 젊은 정치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통계학 같은 걸안 배웠는지 저는 그 분포도 막대 그래프 뭐 이렇게 그런 거 보면 뭐딱 감이 오잖아요. 그런 훈련이 안돼 있어가 저는 그렇게 떠들고 그냥 최근에 저희 딸이 이제 대학교를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서 통계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 딸이 통계 수업을 듣고 있는데 참이 교수님이 이렇게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음성을 이렇게 들었어요. 들었는데 보니까 역시 현업에 계시는 분하고 그리고 통계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논문도 쓰시고 과학적 분석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게 자꾸 이게 이제 일이 좀 지위가 올라가시면 실제로 코딩까지는 안 하지 않습니까? 입력하고 뭐 분석하고 뭐 싸서 돌려서 뭐 T값이 어떻게 되니 어떻게 되니 뭐 이렇게 일일이 간섭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감각이 떨어지신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이 정치적인 지형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지형. 여기에서 선거 부정이 있다라고 이렇게 여기다가 손을 들자니 이 너무 이쪽이 커 보인다는 거죠, 실제로는. 이쪽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용기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젊은 사람은 솔직히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준석 그뭐 위원 같은 분, 최고위원 같은, 그전 최고위원 같은 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바이꾼의 그한 구경꾼도 아니고 뭔가 관계되어 있는 사람 아닌가 이런 느낌까지 든다는 거죠, 저는. 이 야바이판에 돈을 따는 사람은, 뭐, 이득을 취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인데, 이분의 정체는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이준석. 근데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참그 이제 이게 큰 현안이잖아요. 현안이면은 각 분야의 대표 주자를 좀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가가지고 설명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짧은 시간에 핵심을 파악을 할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지금 이제 굉장히 아주 고성능 필터를 달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아주 오래 높은 자리에 계셨으니까 아주 고성능 필터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사실과 진실을 잘 필터링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서 연식이 오래되셨는지 어떻게 판단을 잘못하셨는지 필터가 고장 나버린 거죠. 필터 고장이 났든지, 아니면 중요한 것또 하나는 상당한 이익이 관련돼 있든지, 아니면 상당히 큰 약점이 잡혀 있든지. 뭐 그런 가능성이 크죠. 뭐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는 이제 가까이 계신 분, 정치 이제 그 하시는 분, 실제로 이제 만나서 직접적으로 제가 설득은 하지 않습니다. 선거 부정의 문제에서. 왜냐하면 그분이 상당히 압박감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직접 하면 압박감을 갖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필터가, 지금 현재가요, 필터가, 선거 부정에 대해서 듣지 않는 쪽으로 필터가 이렇게 일단 고정이 돼버렸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얼마나 그 반지성적이에요.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듣는 것 들면은 같지만, 반나절 정도의 전문가한테 한두 시간을 할애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정도의 그런 설명이나 이런 걸 담은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은 일단 자기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잖아요. 보좌관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보고 이렇게 뭐 낚였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얼마나 그 저질이에요. 그러니까 용어를 낚였다가 뭐냐고. 낚인다라는 표현했을 때 뭐냐면 저 같은 사람이 영상 올린 걸 보고 사리 분별을 못한다는 듣고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럼 후보들 그런 다 영향이 되시는 분들인데 보면 안 된다라는 식이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면 보는 것 자체를 아예 그냥 터부시하고 있고 이렇게 질시하고 있으니까 참 이게 안 들으신다. 한쪽만 들으신다. 그러니 예. 그런 종류의 지성을 가지고 나라의 일을 해야 되니 얼마나 참 나라가 참 암담해요. 그 우선 첫 번째는 제가 놀란 게 어떻게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질렀냐. 그게 크게 내가 볼 때는 안 됐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너무나 명백한 사실 앞에서 그거를 무슨 음모론이라든지 뭐 이런 걸 몰고 가는 거하고 그 죄를 앞으로 어떻게 그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려고 그렇게 하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사전 선거 부정 문제도 그 과거가 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 동일선상이 있다. 우리나라가 3.15 부정선거를 한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전히, 살아 계실 수도 있고, 3.15 부정선거를 경험한 분들이야. 그리고 거기에서 큰 반성을 하고 돌아섰어야 되는데, 제대로 돌아섰어야 되는데,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선거 부정의 문제가 유야무야 됐지 않습니까? 물론 헌법조문에는 4.19 정신이 뭐 계승한다고 되어 있지만, 아니, 4.19 정신을 계승한다면, 미래통합당은 저러시면 안 되는 거죠. 4.19 정신에 따라서 선거 부정의 문제만큼은 그렇죠. 눈에 불을 켜야 되는 거죠. 그게 헌법 정신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4.19의 정신, 3.15와 그 4.19의 정신을 계승하지 않은 거죠. 그 학생들의 그 죽음의 그 가치를 무시하는 거죠, 실제로는. 너무나 비겁하고, 너무나 반이성적이고, 반지성적이고, 뭐, 어제, 오늘 올렸습니까? 그, 조작 없다 물음표 제가 올린 그게 그냥, 분포도 몇 개를 설명하는 거잖아. 그런 건좀 보면 안 되냐고. 좀 보고, 이 그림이 왜 이렇게 다르냐?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그 공병호 박사님이 확실히 올리는데 제가 한 편이라도 봐주면 되는데 예. 보면 이제 조회수가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민들은 많이 보는데 그 과연 낙선한 후보들이나 미래통합당 그 지도부들이나 이분들은 볼까? 저는 그안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이 봤다면. 그리고 이분들도 양심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이 있고, 이렇다면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진실 쪽에 이제 안 쓰면 나중에 비용이 크잖아요. 저는 이것도 하나의 장치일 수도 있다. 진실이 드러나는 장치. 뭐 드라마가 후반부에 가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항상 가서 그 막장 드라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둘이는 남매였다. 이게 초반부터 나오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재미라고 하니까 정말 죄송한데요. 어쨌든. 이게 드라마로 보면 굉장히 초반부지 않습니까, 지금은. 뭔가 딱 이게 결정적으로 저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때 드러날 때그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거나 큰 사건이 벌어질 때는 너무나 그 눈물 쏟을 사람 많을 거고, 좌절할 사람 많을 거고, 탄식을 할 사람들이 많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지금 이거는 그런 어떤 큰 쓰나미가 우리 이제 저는 이제 3.15 선거가 이제 우리 그 역사의 변곡점이 됐지 않습니까? 4.15 부정선거가 저는 하나의 역사의 큰 물줄기를 확 꺾어놓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어쨌든 오늘 우리 옥은호 대표님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잘 듣고 있는데 미디어 A가 이제 연식은 얼마 안 됐지만 유튜브 채널로서 엄청 내공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오늘 저도 이제 옥 대표님이 만든 그 100초마다 한 명씩 투표했다. 그거 상당히 참 재밌게 봤거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시고 미디어 A 방문하셔서 구독도 하시고 또이 댓글도 격려 댓글로 남기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여기 보시고 국민들한테 한번 저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좀 해봅시다. 이렇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시민 여러분, 저는 그 선거 부정이 있었다라고 처음부터 단정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집착한 것도 아니고요. 처음부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아주 강력한 선거 부정의 결과가 선거 부정이 아니다라는 증거가 나타난다면 겸손하게 예, 죄송합니다 하고 제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나 지금 드러난 증거들이 너무나 명약관화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이게 빛이 강렬해서 도저히 이제 덮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자기가 들고 있는 핸드폰의 증거들을 내어놓으시고 공유하시고, 그리고, 진짜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투표한 그 진실을, 우리가 정말, 선택한 후보가 누군지를, 진실을, 전수 여론조사를 통해서라도 학계나 뭐 어떤 단체나 어디도 좋습니다. 진짜 조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또 다른 이야기 하실 게 있으십니까? 뭐 특별한 건 없고 제가 지금은 이제 그 분류기기 제가 이제 원래 그 직업이 제 잡이 이제 정보통신기기를 보드를 개발하는 쪽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저도 이제 기계 쪽에 제가 관심 가지시고. 본업을 따라서 이제 기계 쪽을 이제 저하고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 좀 의논을 해보고 요것에 대해서 물론 얘는 이제 그뭐 간접 증거가 될수 있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국민 각 개개인의 표를 한그 표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마음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1 후보에게 몇 개의 마음을 줬고 2 후보에 몇 개를 마음을 줬다. 이 마음은 거짓이 없거든요.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저는 반드시 드러내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좀 계속 노력해보겠다. 좋은 콘텐츠를 이제 계속 만드시니까 되게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는 것이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그냥 조용히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폭발력 증가하고 그렇게 하니까 좋은 그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냈으니까 앞으로도 유튜브 채널도 많이 활성화될 걸로 봅니다. 저는 이제 특별히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원래 본업이지 않습니까? 본업에 충실하고 사실은 이 유튜브 채널은 제가 이제 이 사회의 목소리를 냈던 게그 조국 사태 이후로 그때부터 이제 아 이게 돌들도 성경에 보면 소리 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진리가 파묻혀버리고 이렇게 그냥 거짓이 난무할 때는 돌들도 소리 친다. 근데 저는 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리 쳐야 되니까 저도 유튜브를 이렇게 감히 제 얼굴을 드러내는 것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아 드러내야겠다. 그렇게 맞습니다. 해서 그래서 아주. 유튜브를 통해서 사실 진리를 좀 따라가는 그 우리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거짓은 배격되고 정말 거짓이 거짓 때문에 우리가 발목이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뭐 광우병 거짓말부터 온갖 거짓말이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 거짓의 그 노예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끊어내는 일에 저는 미디어 에이지라는 채널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최선을 한번 다해보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저는 오히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